미국에서 불어온 엔비디아 훈풍에 우리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종목들이 활짝 웃었습니다. 킹비디아 효과를 누린 하루였습니다. 다만 어제는 온기가 증시 전체에 돈 건 아니고 반도체주만 올랐는데 간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어제 코스피는 0.41% 올라 2664.27포인트, 코스닥은 0.70% 올라 870.1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시총 비중이 큰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양 지수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아서 체감상으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유가증권시장 지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1674억 원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331억 원, 외국인이 781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훈풍을 제대로 받은 건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3를 독점 공급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 차세대 HBM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종가 5.03% 올라 156,500원이었습니다. 한편 1% 강세로 출발했던 삼성전자는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이 약해지며 0.1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 저PBR 업종이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낙폭 과대 인식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현대차가 1.67%, 기아가 2.14%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이 미국 머크와 최대 5,75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11% 넘게 급등했고요. 또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어제는 11.76% 급등하면서 종가 136,800원이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의 환율은 FOMC와 한국은행 금통위를 소화하며 6원 내린 1,328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의 상승이 국내 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어제 2.19% 오른 39,098.68포인트로 34년여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죠. 올해 들어서만 17%가량 상승했는데 기업의 자사주 매입 확대 등 주주 중시 경영 정책 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증시 질주에는 엔저 등의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발표될 국내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증권은 일본의 사례를 충실히 따라가는 만족할 만한 로드맵이 나올 경우 이 또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도 최근에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어제 1.27% 올라서 2,988.3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달 초에 2,600선까지 밀려났다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은 그동안 국내 시장을 소외되게 만들었던 변수가 중국 경기였는데 중국 경기가 점차 좋아진다면 화학과 철강 등 민간 업종들의 실적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가 크게 오르려면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 시세가 나와야 합니다. 어제 반도체 업종이 강했고 2차전지 업종도 급락했던 때 대비해서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업종은 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현재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2차전지는 정책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반도체는 시대의 흐름, 2차전지는 미국 정책 등을 살펴보며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는 지금 AI라는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죠. KB증권에 따르면 AI 반도체가 2030년에는 1,4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자체 AI 칩, AGI와 연계해서 어떤 업체들이 동맹을 구축하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팹립스와 디자인하우스 등 파운드리의 공정 분업화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성장성이 있으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는 현재 미국의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당장은 FFOC, 중국 배제 정책에 따라 국내 셀 3사의 중국 기업 점유율이 하락하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형주를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증권은 한국 기업들의 침투 강력 영역 대비해서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작은, 더 경쟁력 있는 쪽은 전구체라며 전구체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사상 최고치를 쓴 뉴욕 증시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쪽이 강할 텐데요. AI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추려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